Yo, 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뭐 1시간 됐나요?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저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중국 가수 덩즈찌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읽어보니까 모티엔 덩우옌 시리즈 라는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제가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덩즈찌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제가 언급드렸듯이 중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그러니까 좀 힙합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조금 팝적인 전반적인 장르들을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랩 오브 차이나의 심사위원 겸 프로듀서로 이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조금은 음악적인 노선이 약간은 힙합으로 기울지 않았나. 그래서 힙합 음악을 만드는 빈도가 조금은 높아진 아티스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요즘은 그녀가 노래 말고도 래핑하는 모습들도 제가 유튜브에 검색하면 자주 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곡도 팝적인 느낌은 강합니다만 역시나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깜짝 놀라는 랩 플로우도 들을 수가 있어서 놀랐고요.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들이 들여졌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그 뮤직비디오에 더 보기란에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뮤직비디오가 한편에 진짜 그 거대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뮤직비디오였고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오했습니다. 뭐 인간의 성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가사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두 번 연속으로 지금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지만 비판적이고 약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곡들이 있다는 점이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음악들이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행복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신나게 만드는 음악들이 조금 빈도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녀의 음악이 조금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약간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의 곡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잼 덩즈찌의 모티엔 덩우옌 시리즈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되게 그 제복 같은 느낌의 옷인데 되게 멋있네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이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지금 벌스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가사는 물론 그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은 하지만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확실히 요즘에 그녀의 어떤 음악적인 변화가 약간 힙합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멜로디틱하지만 어찌됐든 이 멜로디틱한 랩 벌스에다가 조금 되게 다이나믹한 랩 플로우가 들어가면서 그냥 느낌이 그래요. 오래전부터 힙합 음악을 만들어왔던 아티스트의 느낌이에요. 여기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이 가사의 의미에 맞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중국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았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알았을 텐데. 악마의 손길이 뻗쳐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구나.
무슨 뮤지컬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이제 봤을 때는 영화 느낌도 나면서 뮤지컬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미모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의 미모가. 방금 플로우로 마디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좋아요. 진짜 그 랩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좀 센스가 있어요. 감각적인 센스가. 언제부터 랩을 그녀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센스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서 듣다 보면 오!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 합니다. 조금 섬뜩한 장면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놀라시기도 할 것 같아요. 돼지가 들어가서 저렇게 변하는구나. 뭔가 이런 인간의 욕망에 어떤 어긋나버린 욕망들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 같죠? 뮤직비디오가 되게 블록버스터 느낌이야. 여기 어벤져스가 등장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벤져스라기보다는 토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 이것은 마이클 잭슨 앨범 재킷 아닌가요? 그 데인저러스 있는. 오, 그걸 패러디를 했네? 와. 근데 되게 디테일함이 되게 살아있다.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깨알 같고 되게 디테일하다. 진짜 디테일하다. 이거는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네. 뱀이 눈을 가려버린 장면은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잼 아까 그 영어 로고도 무슨 패러디지 않았나요? 저거 무슨 로고지? 메탈리카 로고인가? 어떤 락밴드의 로고를 패러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보니까 초반에 하고 지금 막판에 나오는 그녀가 깃발 들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약간 원더우먼 같기도 하다. 영화 원더우먼.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장면마다 많이 내포한 것 같아. 뭔가 음악이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엄청난 영상을 봐버린 기분이에요. 거의 약간 느낌이 미국의 진짜 대형 팝 가수들의 약간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랄까. 뭐 대형 팝 가수라고 한다면 현재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케이티 페리 같은 아티스트겠죠. 그리고 지금 대단한 게 뮤직비디오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덩츠찌 잼의 모티엔 덩우엔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녀가 랩 음악을 언제부터 만들었고 랩 스킬은 언제 이렇게 갖췄는지가 난 너무 궁금해. 제가 과거 음악들을 보면 힙합과는 좀 거리가 먼 음악들이 꽤 많이 보였거든요. 랩 오브 차이나의 심사위원 겸 프로듀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이 힙합적인 부분에서 뭔가 어필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진짜 완전히 한 곡이라도 그냥 스트레이트 그냥 랩으로만 가득 채워진 힙합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순간순간 들었을 때 어떤 랩에 대한 디자인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센스가 넘치는 아티스트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마음 먹고 힙합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웬만한 래퍼들은 다 제껴버릴 수 있는 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생각을 깨부수는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곡들을 독창적인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테일러 스위프트였으면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그냥 팝 음악 쪽을 이렇게 아우를 뿐이지 힙합에 깊숙하게 들어간 모습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덩치찌 같은 경우는 좀 더 힙합에 한 발짝 더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만 놀란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